자, 빅스비키 한번 누르면 이렇게 포켓몬고 두개 켜지는 게 오늘의 목적입니다. 앱을 실행시키는 건데 이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 링크 아래에 두겠습니다. 실행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플레이스토어와 갤럭시 스토어에 포켓몬고 두 개를 실행하겠다고 써놨어요. 빨간 버튼을 누르면은 광고가 한번 봐주시고 그 이후로는 광고가 제거되고 포켓몬고만을 위한 앱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빅스비키에 이 앱을 할당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빅스비키를 한번 혹은 두번 눌러서 빅스비 페이지에 진입한 뒤에 설정, 빅스비 버튼, 그리고 여기서 빅스비키로 실행하고자 하는 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보안 폴더 안에 있는 앱을 밖에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. 대신에 이렇게 보안 폴더 안에 이 런처를 복사해서 그 안에 있는 포켓몬고를 실행하는 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행할 포켓몬고가 하나뿐이면 그것만 실행합니다. 그래서 팝업으로 실행하는 용도로만 쓸 수도 있어요. 일단 몸이 편해지는 게 목적인 앱이라 아마 창 크기와 위치 조절 관련한 기능이 먼저 추가될 것 같습니다. 써보시고 문제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